청춘을 돌려다오 짜라잔 짠 짜라라라란 짠. 부르시웅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웅을 사랑하는 개그우먼 소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벌써 세 번째 시웅을 찾아왔습니다. 세 번! 아! 정왕 1동 행정복지센터. 여기가 진짜 그렇게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면서요. 인기 폭주라고 합니다. 인기 폭주. 네, 일단 옷을 먼저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여기다 베레모까지 준비했단 말이야. 다음 주에. 아니야 나 못해. 이 나무를 저희들이 이제 이게 거기야 나뭇잎들이 우거지면 사람 키에 닿기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저희가 잘라주는 거예요. 무거울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무겁다. 사장님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거듭하듯 하면 돼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선배님 그 나무 심기 할 때 꿀팁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일단 옷은 편한 옷으로 입고 일단 옷을 아니야 나 못해. 여기 다 박사님들이 지금 이것도 다 설치하신 거예요? 와 진짜요? 이거 페인트칠까지 다 하고요? 오 대박. 아 이 나무도 심으신 거예요? 아니 이건 원래 아 원래 어 과장님 오셨습니까? 반장님 가시죠. 예예. 오늘 또 몸살하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 굉장히 오늘 굉장히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예. 아 진짜 아까 아침 오프닝 때 진짜 저 멀쩡해. 이거 심으세요 이거. 네 심겠습니다. 탑실로는 밥 먹고 못 먹게 살았어.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힘 안 들어요. 아 운동한다 생각. 그래 아. 살이 빠진다. 야 썩는 겁니다. 이게 속에 네. 기포가 생기면 안 돼요. 아 기포가 생긴다. 네 그래서 물을 일이 많이 주는 것도 기포 생기지 말고 자리를 다지기라고 주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잘하시네. 이제 조금 밥 벌어 먹기 네. 있겠습니까?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일은 안 어울리고 연예인이 딱 맞는 것 같아. 브루시오 선배님 근데 혹시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근데 이 나무는 이쪽으로 너무 오지 말라 라는 경계목 그런 용도예요. 아 경계목. 어떻게 선배님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제가 한 곡 띄워드릴까요? 청춘을 돌려다오 짜라잔 짠 짜라라라란 짠. 어머 선배님 또 왜 혼자 일하고 근데 우리 소영 씨한테 내가 부탁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응. 애완견들 끼워가지고 어. 여기다가 배설물 여기다가 맞아요 맞아요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거는 여기다 대고 좀 얘기 좀 해요. 우리 애완인들 이제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시간은 좋지만 그거 하나만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 아, 조심해 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하트.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살짝 정말 피하게 살짝 인터뷰를 해볼까요? 뭔가 이런 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 혹시 있을까요? 그 주택 바닥에 네. 아스콘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안 깔아가지고 너무 울퉁불퉁하고 너무 이렇게 파놔가지고 공사하느라고 네네네.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똘로로로로. 애기 이름은 뭐예요? 만세예요. 만세! 만세!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혹시 있나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너무 참 편해요. 참 편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좀 편하려고 그러면 다 해두고 저거 저까지 내려다주고 정말요? 참 친절해. 참 친절해. 맞아요. 여기 공원도 많고 그거 진짜 공원이 진짜 좋은 거 산지 끊는 공원이야. 나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들 시흥으로 이사 와라.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오늘은 저희가 들어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저희 지금 여기 돌봄 플러그라고 설치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또 여기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 네. 계시는데 지금 안부가 어떤지 상황을 좀 파악하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정왕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돌봄 플러그 우리 설치했잖아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된 거 좀 보여주세요. 플러그가 이쪽에 있으세요?
아하, 그쪽으로. 이게 매일 쓰는 거에는 꽂아놓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냉장고나 밥솥은 아. 매일 돌아가는 거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그거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전자레인지나 네네, 이런 것들 쓰실 때 전기량을 조금 평균을 내서. 평균을 내서. 아. 네네네. 선생님,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고라 박스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 상담하는 아, 네. 복지 우체통이 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네. 좀 이렇게 나서서 오시기가 그쵸, 그쵸. 부끄러우시거나. 근데 거의 이제 자주 오시니까 매일 살 일은 없겠네요. 어, 맞아요. 아~ 아유. 네. 네, 오늘은 없네요. 그래도 이런 박스가 있으니까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동에 한 30개 정도. 한 동에요? 네, 저희 정확 1동에. 혹시 편의점 앞에 위고 박스라고 있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저쪽에 보시면은 저 옆에 이렇게 노란색 위고 박스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네. 누군가 찾아오셨을 때 알려주실 수 있나? 아, 예, 그럼. 아, 그럼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흥 씨의 모두 행복을 위해서 이제 사장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좀 붙어 있어도 돼요. 예, 예.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나, 정말 세상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진정한 영웅들이 이렇게 모든 곳에 곳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게 딱 느껴졌거든요. 주변 사람을 좀 챙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위고박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소영이와 함께하는 브로스요.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행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황 1동 사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요. 정황 1동? 네. 정! 정말 정말 오늘 너무 뿌듯했어요. 왕! 왕 다시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1! 1원이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 동동술! 동동술! 하나, 둘, 셋!